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2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는 명령에 제자들은 담대히 맞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종교개혁 당시 복음을 고수하며 분투하던 자들 역시 제자들이 고수한 원칙을 똑같이 지켰습니다. 1529년 독일 제후들이 모인 슈파이어 회의에서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개혁자들의 포교를 금지하는 황제의 칙령이 발표됐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산산이 부수어지려는 듯 했습니다. 제후들은 그 칙령에 동의했을까요?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서 거두어지고 다시 어둠으로 내몰려야 했을까? 세상이 걸린 중대한 문제가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개혁파 신도는 한때 모여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이 칙령을 거부하자. 양심의 문제에서 다수는 아무런 고난이 없다. 오늘날 우리도 이 원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복음의 교회를 세운 자들과 그 후로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증인이었던 자들이 높이 들어올린 진리와 종교 자유의 깃발이 마지막 투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을 얻는 사람은 이 위대한 선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드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정부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으로 여기며 합당한 범위 내에서 정부를 따르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이 하나님의 주장과 상종할 때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법령 위에 있음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가 이같이 말하기를, 혹은 국가가 이같이 주장하기를에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세상 권력자들의 왕관보다 더욱 드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앞길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진리를 옹호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다른 이들이 이 일을 막는다면 그때는 우리도 사도처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공동 번역입니다. 예, 이 아침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오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 아침도 이제 또 비가 내리는군요. 한 3일 이제 오는데 아무쪼록 우리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소중한 우리 가족들이 그 국가의 지도자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올바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겸손한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오늘 하루도 이 시간과 이 장소의 문을 우리 장소를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두손 들고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연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 사람,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마태복음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람과 바다도
자연계의 모든 현상이 하나님께 예, 순종하는데 우리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신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나가고 이 땅에 여인의 뱃속에 10달 우리 인간과 똑같이 30년 그리고 3년 반을 우리를 위해서 예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죽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예 예수님 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백지 수표로 남겨주신 주기도문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고 이제 이번 주도 내일이면 또 금요일이네요. 예 화이팅.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